네, 6월의 마지막 월요일 그리고 7월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주가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유동성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지 이 증권사 주요 리포트 확인하면서 7월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5%대 감소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에는 성장률 예상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2분기 기업 실적이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피해가 분기상 2분기 월별로는 4월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이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증권사들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 예상치를 어떻게 제시를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130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2200선 라인에서 저항이 좀 있는 모습인데요. 이 키움증권이 코스피 지수 밴드 하단을 1700선 그리고 상단을 2100선으로 가장 낮게 잡았고요. 대신증권이 상단을 2480선 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 각각 1730선에서 1850선 하단으로 잡고 있고요. 상단을 2290선, 2200선대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수에 이어서 유망 업종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언택트 관련주들과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실적 개선이 확실한 내수주 위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와 NC소프트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전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이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대형 성장 주 위주로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IT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유망 업종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NC소프트 제시하면서 역시 언택트 관련 주들을 유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 현대차를 유망 업종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벤트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에 드디어 SK바이오팜이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지난주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31조 원이 모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흥행 마감했는데요. 과연 국내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7월 7일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잠정 예상치는 또 선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요. 과연 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적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월 9일에는 옵션 만기일과 7월 15일에는 연준 베이지북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동향 역시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7월 16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17일 EU 정상회담 그리고 28일에는 미국 FOMC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이 유동성이 어떻게 갈지 그 관건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31일에는 OPEC 플러스의 960만 배럴 규모의 감산 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유가를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증시 전망 살펴드렸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영향이 있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게 3월 초 아니겠습니까? 3, 4, 5, 6, 4월을 뭐 정신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브리핑들을 해드렸고요. 과연 7월 시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전망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네. 7월을 가면 좋으련만 네. 다시 확산 얘기가 가을보다도 빠르게 여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부담이 됩니다. 전반적인 네. 7월 시장 방향성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7월에 지금 그 월가에서는 이제 7월 위기설이 좀 그러게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 네. 그 미국 그 재정 지원 법안으로 시행됐던 그 주요 부양 정책이 이제 7월 말로 이제 소멸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지원금도 이제 고갈이 될 걸로 또 판단이 되고 있고 그 7월 31일 그 미국 같은 경우 그 실업수당
추가 지급 600달러를 이제 그 지원을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지급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그 폴 크루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이 지나면서 8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미 증시, 미국 경제가 좀 위기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하고 성장률이 그 살아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이제 월가에 지금 팽배해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성장률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그 2분기의 그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50% 정도 될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2분기 경제 지표하고 기업 실적 발표가 되는 7월 중순 이후에 그 미국 증시에서도 좀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고요. 다만 그 미국에서도 이런 위기설이 나오지만 위기설에 역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제 연준이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속되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회사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더 매수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이제 돈을 무한 공급을 해준다면 위기는 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또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본다면 7월 증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름 또 그 휴가철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국내 증시 역시 이제 경제 지표하고 2분기 실적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코로나가 이제 다시 그 확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투자자들도 그동안 이제 앞만 보고 달렸다면 한 번씩 이제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단기적으로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좀 될 가능성도 있고 지난 주말 그 미국 증시에서도 좀 봤지만은 변동성 장세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7월 시장은 그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 위험 관리에 그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7월 중순 이후 예상되는 기업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실적 서플라이즈로 인해서 개별 기업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그러면서 셀인 메이라는 얘기를 5월에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4월부터 4, 5, 6, 3개월을 네. 내리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은 생각 밖으로 어쨌든 현재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강했는데요. 네, 네, 네.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도 사실 탄탄하고요. 네, 유가도 네. 최근에 많이 네, 올라왔습니다. 네, 네. 대체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금하고 네.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한 2,700불 내외에서 1,700달러. 아, 예, 예. 네, 네, 네. 1,700달러. 1,700은 50뭐였지 네, 1,700달러 네, 네. 내외에서 네.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주요 저항선을 좀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된다면은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금 같은 경우 이제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좀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다면은 금 같은 경우 단기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그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금 매입을 꾸준히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또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의 그 유동성 공급 조치가 이어진다면은 금에 대한 그 수요는 꾸준히 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 감소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미국 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은 미국 산유량이 그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월가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연말이 돼도
한 45달러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유가는 다시 좀 수요 조금 힘겨워 보이죠.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WTI는 40달러 넘어서 이제 와서는 좀 힘겨운 모양새고요. 네. 금값은 지난 주말에 종가가 1,773달러인데 금은 뭐 좋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 갈 걸로 얘기하던데요. 자, 7월 위기설의 근거가 이제 연준이 급하게 내놓은 부양책들이 일단 1달러 되기 된다.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시장 연준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강한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요. 이동성 조치나 연준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제로금리 아닌가요, 거의?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정책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그 제로금리에 이제 가깝지만은 그 기존의 그 하원하고 상원 그 회의 17일이었죠. 지난 17일 날 그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의 이제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가에서는 그 7월 말 기준으로 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100%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한 30%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연준의 그 액션들에 대해서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연준에서 좀 주식을 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그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그 일본 그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그 주식 ETF를 그 매수를 해왔고요. 스위스 중앙은행도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종목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주식들을 한 10억 달러 이상 꾸준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이었죠. 그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연준이 천명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재무부 채권 매입 그다음에 민간기업 채권 ETF, 그다음에 민간기업 채권에 그 한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지금 월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순서로 판단을 해보면은 이번에 연준에서 주식시를 매입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 근거로는 최근에 그 미국 경제 흐름이 단기간에 그 회복될 것이 좀 어려운 쪽으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이제 추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좀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회사채도 이제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제 남아 있는 게 개별 주식 매입과 또 마이너스 금리. 뭐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 그 밖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사실 굉장히 수단들을 많이 냈었고요. 이제 이달에 또 FOMC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미국 연준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갈등 문제는 어떤가요? 지난주에 그 피터 나바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끝났다. 뭐 협상을 이랬는데 또 홍콩 문제의 비자 제한에 대해서 중국이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가면서 대립은 계속되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 관전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예, 지난주 뭐 그래가지고 그 또 대두 그 수입 관련 주식들이 한번 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오후에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좀 해프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단 7월 초순이 좀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이제 캠페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심은 역시 이제 경제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을 파기하거나 관세 전쟁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강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관세
부분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투자 제재 같은 이제 비관세 부분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양국의 그 무역 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대중 수출이 한 42%, 그다음에 그 중국의 그 대미 수입이 한 45% 정도로 해가지고 그 미국하고 중국의 원래 합의에 좀 크게 못 미치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좀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더디거나 재정 지출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부진할 경우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내부의 관심을 좀 외부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어쨌거나 올 한 해 동안에 그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무역 분쟁은 잠재적인 그 불안 요인으로 계속 그 국내 증시나 그 글로벌 증시에 남아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미국의 대선까지는 긴장감을 가져가야 되는 뉴스이죠. 네, 11월까지는 네. 그렇고요. 지난주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이제 부과하는 본격적으로 네. 부과하는 방안, 금융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너무 시장을 모른다 네. 흐름을 그러면서 네, 네. 이제 투자자들의 불만들이 강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뭐 후속 논의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장에는 지금의 그 정책 수준이라면 부담스러운 요인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 기준으로 1억 투자해서 내가 4천만 원을 벌었다. 네. 그럼 기존에는 이제 35만 원 세금만 내면 됐는데 이게 이제 421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네. 사실 좀 부담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증권주가 그 주 중반 이후 이제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는 되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좀 발표가 됐었고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증권거래세가 이제 이중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예. 이제 부담이 되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 거래세하고 양도세가 공존하는 시기에 보면 거래 대금하고 시가총액 회전율이 좀 위축됐던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에서는 뭐 큰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에 좀 위축을 주는 요인이 좀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30억에서 10억에서 또 다시 이제 3억으로 점점 이제 내려오는 강화가 되었었죠. 예, 내려오는 추세고 여기서도 이제 양도세를 이제 20% 정도 그 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2월만 되면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좀 파는 또 그런 또 해프닝이 좀 네. 있곤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시장이 볼륨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규모도 커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대와 좀 역행하는 그런 또 제도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뭐 대주주의 요건을 이제 3억 원까지 이제 내렸고 그 계획은 원래 뭐 1억 원까지는 낮춘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3억이면 물론 뭐 보통 사람들로서는 주식은 큰 돈이지만 예, 예. 주식 3억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 예, 이것도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이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 정리 자체도 갈팡질팡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예,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7월 전망 전략들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 포문이 열리는데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선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에 그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삼성전자 무거운 주식인데 반등이 나왔었고 지난주에 국내 애널리스트 한 두 분이 그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또 한 분은 그 목표 가격을 또 올렸어요. 예. 그래서 리포트가 지금 두 분이 발표한 게 6만 2천 원, 6만 4천 원인데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 부분별로 보면 그 가전
디스플레이 이제 포함된 쪽이죠. 하고 이제 모바일 쪽은 이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를 보면 2분기 매출 전망치가 53조 6,97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보다 4.33% 감소한 수준이고요. 53조 원 수준이요? 예, 예. 네. 지금 표에 나오는 건 이제 50조 네. 5천. 다소 뭐 차이가 네, 좀 있을 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예. 이제 영업이익이 한 6조 정도 네.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1.78% 좀 감소한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 것은 역시 이제 그 반도체 사업부죠. 특히 이제 언택트 수요가 그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했고 2분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의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의 그 2분기 매출이 한 18조 5천억에서 19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한 2~3조 원 증가한 것이고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는 이제 원격 수업, 재택근무, 그다음에 화상 회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요가 좀 늘어난 거에 따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총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좀 서버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D램하고 SSD가 좀 많이 좀 소비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사실 모바일 쪽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갤럭시 노트 20이라든지 애플의 그 아이폰 신제품이 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용 반도체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매출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기억해보니까 6조 원대 초반을 얘기했었는데 6조 4천억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시장의 예측은 6조 원 1천억 원대인데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네. 여타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이오가 조금 좋아질 거고 언택 네. 관련주들 좋아지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거 아닌가요? 예. 특히 이제 그 FN 가이드 예. 이쪽이 이제 금융 정보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를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제 250개 업체를 그 전망했는데 네. 올 2분기 그 총 영업이익이 25조 6,948억 정도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들이 이제 250개 기업이 작년 동기에는 한 33조 원 정도 했었는데요. 한 22%가 좀 감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의 그 추세를 보면 그 실적 컨센서스를 꾸준히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유하고 디스플레이 업종은 예상보다 큰 적자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 건설, 그다음에 철강, 비철금속,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흑자 폭 축소가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최근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8개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더존비존 이 기업의 그 예상 영업이익은 2분기에 한 1조 1,949억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3.8% 증가하는 것이고 순이익도 이들 8개 종목은 8,012억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는데 예. 순이익 역시 한 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의 그 실적이 그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들 종목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7월을 맞이하면서 시장의 여러 대외 변수들과 함께 또 국내 실적 얘기까지 했는데요. 7월 포트폴리오 전략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7월 주도 업종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24일이죠. 그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이제 예고를 했었고
당정에서는 이에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소부장 전략 시즌2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해서도 이 소부장을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또 포커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은 7월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5G 관련주를 좀 정책적으로 밀겠다 그래서 지난 주말 국내에서도 이 5G 관련주가 오랜만에 그렇죠. 좀 예. 상승을 보였는데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가 좀 다시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역시 좀 강세를 보일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언택 관련주의 또 상대적인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서 이제 엔카께서 이제 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제 금 가격 그 상승에 따라서 금 투자도 하나의 좀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으면서 집중 분석으로 시장 변수들 7월 포트폴리오 전략 알아봤습니다. GB 투자장은 김정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